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이 주말간 있었던 셀럽들의 말말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 이번에는 비트코인 시티를 짓겠다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 위크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부켈레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주거 그리고 상업 지역, 서비스 업계와 박물관, 그리고 bars and restaurants, 바, 술집과 식당 모든 곳에서 비트코인 전용으로 통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도시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은 것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 부과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No income taxes,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Value added tax, 오로지 부가가치세, 이 VAT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젊은 대통령은 도시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네. 이 엘살바도르의 나이 부켈레 대통령은 네. 뭐 그냥 이 비트코인 왕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81년생이에요. 이제 만 40세니까. 저랑 차이가 굉장히, 별로 없네요. 예, 굉장히 이제 젊게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지금 법정화폐가 두 개죠. 달러, US 달러하고 비트코인인데 둘이 조화롭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우려에 그 한 것만큼은 아니고요. 사실 9월 7일 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이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잘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구 모자를 쓰고 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feel the beat 딱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저걸 하는데 저 야구 모자 거꾸로 쓰고 나와서 하는데 하얀 바지를 예, 여기가 어디냐면 코차과 화산 바로 옆에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열로 전기를 내고 전기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채굴하고 이야, 그래서 결국은 네. 뭐라고 결론을 졌냐면 베네수엘라를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아주 뭐 굉장히 젊은 대통령 같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여기 나라 되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드를 만드는데 볼케이노 본드를 만들어서 1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갖고 시작을 해보겠다. 시작하겠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수량은 1,100개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아직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근데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일단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라의 부가 늘어가는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딴 게 아니라 달러와 비트코인이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가 사실은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엘살바도르가 과연 일단은 뭐 한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추이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뭐 코인들의 가격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군가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지난주 애플카 출시 이슈가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함께 움직였는데요. 그는 어떻게 이 현상을 해석하고 있었을지 말말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카의 출시가 일단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EV bear case, 약세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assumption, 추측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one day, 언젠가는요, electric shared autonomy, 이 전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공유경제 분야에 뛰어들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2025년까지 애플카가 출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역시 스튜디오에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네. 또 역시 애플이 이슈가 네.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하던 애플이 애플카를 한번 이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하니까 네. 주가가 또 올라가기 오르죠. 시작합니다. 애플이 이 전기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또 뭐 테슬라, 뭐 리비안, 루시드 할 것 없이 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애플카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한국에서도 LG에서의 주가들이 그쵸, 뭐 LG전자, LG이노텍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플이 완성차 업체하고는 협력을 지금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기가 주도권을 주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요. 즉
아이폰 만들듯이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기 자율주행차에 말씀하신 대로 게임 체인저로 자기들이 가고 싶다. 거기에 지금 요번에 이제 2025년까지 이제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2, 3년 땡겨진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아이폰이 갖고 있는 이 저변이 이 애플카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순간 다른 회사들이 지금 뭐 넘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LG전자, 이노텍, LG마그나, 파워트레인 뭐 등등 LG 쪽에 많이 가는데 이런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인포뱅크가 지금 협력이 가능하고요. 라닉스, 오비고,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이 그쵸. 지금 애플카와 뭐 지금 협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애플카가 찾고 있는 스펙을 갖고 있는 회사들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애플카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를 받거나 협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셀러 확인해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배터리가 차세대 석유다라고 말한 셀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튬의 강세장이 1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ithium Decade, 리튬의 10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요약을 했고요. 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리튬 시장은요, in the midst of,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Pricing reset, 가격 재설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포스트 2025년 이후에 supply deficit, 공급 적자가 단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공급 과잉으로 약세장을 띄웠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가격이 재설정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 업체로는 앨버말과 리벤트를 꼽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셀럽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리튬 이야기인데 리튬 가격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야, 이게 이제 이 배터리에 관해서는 기술이 진짜 하루 다르게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적정하게 쓴 단어는 제가 보면 데케이드입니다. 10년. 아니, 리튬이 그럼 대세라고 하면 리튬 제네레이션 이즈 커밍 이래야 되는데 네. 이게 10년 한 건 지금 사실 리튬 이후에 쓸 수 있는 이 원자 기호들 를 지금 사실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연 이온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뀌면요.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리튬에서도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고 황화 리튬이 있거든요. 네. 황화 리튬 이제 이수학에서 이번에 이 개발을 했다고 굉장히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건 전고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 공급과 수요의 이제 미스매치 때문에 10년간은 잘 리튬이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게요. 변동성이 있고요. 1991년대 소니에서 리튬 만들어서 사실 이것이 개발해낸 게 우리의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용량이 너무 작아요. 리튬으로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차를 움직여야 되고 집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리튬의 지속성 이거는 획기적인 개발이 없기 전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른 원자 주기율표에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사실 리튬하고 마그네슘은 바로 옆 동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배터리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지만 지금 앞서 나가는 것은 리튬이라는 건 맞지만 네. 굉장히 소용량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커져야 되는 그런 숙제를 과학계에서는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의 이 빠른 트렌드 변화와 기술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리튬의 가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